무엇을 먹으면 좋을지. 마!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크크쇼 미미 컬렉션 갈비와 연어장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! 쇼 타령역이 89,500원 구매 너무 고맙습니다. 오늘 어떤 분이 구매해주셨는지가 뜨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통 홈쇼핑에선 자랑하는 게 어렵거든요. 제가 직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 연어장이 뭐가 진짜 좋냐면 이것만 먹어도 안 짜요. 달큰한 맛이 나면서 이 통으로 들어있는 고추랑 양파덕에 그 알싸한 맛이 같이 있어요. 그래서 끝맛이 느끼해지는 걸 다 잡아줘 얘가. 먹는 소리 잘 들어보십시오. 오! 어, 너무 맛있다. 여기 미미 연어장이 제가 제일 놀랬던 게 일단 두께가 겁나 두껍습니다. 아니 진짜 두꺼워요. 떡갈비 그냥 먹어볼게요. 아 이게 진짜 촉촉해요. 진짜 엄청 촉촉해요. 아 너무 맛있고. 아유 용돌이님 선물 너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농담 아니고 떡갈비 한 지금 50개 넘게 선물 받은 것 같거든요. 저희 해룡 노동부 분들한테도 좀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 노동부께 떡갈비 한 세트 선물 고맙습니다. 너무 맛있는 걸 먹으면 시크계 송아처럼 저고리가 훌러덩하는 그런 기믹은 없습니다. 아, 오늘도 배가 고프군. 무엇을 먹으면 좋을지. 날이 너무 추우니 밖에 나가서 먹을 순 없고 집에 먹을 게 없나 냉장고를 한번 열어봐야겠다. 어, 이것은 간코쿠노 미네이션노 연어장! 연어장만 먹긴 아쉬우니 새우도 약간 곁들여서 작은 접시 위에 바다를 수놓았구나. 아, 혼도? 그래, 이 연어장 두께가 현실 감각이 없어. 마치 한겨울에 곰이 직접 사냥한 것 같은 이 감각. 아, 한 입 입에 넣겠습니다. 오, 이것은 감칠맛으로 간장 연어를 잔뜩 농축시킨 이것은 흡사 콜라겐이 날뛰는 맛. 이야 지가우! 이것은 연어의 지방결이 틈틈이 스며든 알싸한 고추향. 그러나 맵지 않다. 오히려 느끼함을 잡아주고 있어. 오. 아 너무 맛있고. 조금씩 사볼게요 라고 하시면서 연어장 3개에 떡갈비 10개 구매 뭡니까? 감사합니다. 아 미미 미미님의 닉네임이 진짜 우리가 아는 그 요리왕 비룡이 미미인가요? 네 맞습니다. 진짜 아름다울 미 맛 미자예요. 아 미미님 데뷔 안 하시냐고요? 와 150만원 돌파! 감사합니다! 이런 하력 처음이에요. 지금 너무 바빠요. 그래도 행복사예요. 라고 메시지가 올라왔네요. 고맙습니다. 아 진짜 다들 너무 많은 구매, 많은 사랑 너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특가 판매 시간 5분도 남지 않았습니다. 살짝 비나부금, 총력전 부금 말했거든요. 반박하고 싶으면 사먹고 반박해라. 근데 아마 반박 못할 거다. 왜? 내가 당신 같은 생각을 했으니까. 두 번째는 그냥 속눈썹 치고 한 번만 먹어줘라. 제발. 그리고 마지막은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 와
반짝 라이브 판매 증명!